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언박싱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날씨가 진짜 6월밖에 안 됐는데도 금세 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옷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올 여름에 좀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크롭탑 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 사실 얘들이 온 지가 꽤 됐어요. 짠, 이렇게. 그게 여름옷이라서 그런지 요 굉장히 간소하게 봉투에 이제 담겨서 왔는데 일단은 요거 먼저 까볼게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크랭크 옷이었어요. 크랭크.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여기서 신상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귀여운 크롭탑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그나마 좀 자주 입을 수 있을 만한 거, 다른 건 좀 과감한 게 좀 은근히 많아가지고 제가 좀 자주 입을 수 있을 만한 걸로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열어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귀엽다. 완전 귀여운데? 또 이런 거 메모보드에 붙여놓으면 진짜 귀엽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크랭크 나시 민소매, 레이스 민소매인 것 같아요.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반팔 크롭탑. 확실히 여름옷이라 그런지 진짜 되게 뭔가 얇고 완전히 간소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름옷이라 가격이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해봤습니다. 짠! 완전히 애기옷이네. 완전히 애기옷이네 그냥. 야,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배꼽 다 보이고 뱃살 다 보이겠는데 이거? 짠! 이렇게 손바닥만한 티셔츠. 요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짧아요. 저는 조금 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짧은데요, 진짜? 걱정이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한춤이네. 완전히 한춤이네 그냥. 그래, 크롭탑이 원래 이랬었지. 자, 요거는 심지어 굉장히 좀 많이 파여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나시랑 같이 입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파여있어가지고. 저도 뭐 파인컬을 웬만큼 입긴 입는데 얘는 생각보다 진짜 많이 파였네요. 나시랑 같이 안 입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근데 색깔이 일단 진짜 이쁘고 또 제가 또 요런 셔링 디테일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도 완전히 약간 루즈한 느낌의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소화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진짜. 걱정이다, 걱정이야. 짠! 부담스러워. 진짜 부담스러운데? 근데 되게 생각보다 진짜 편하고 이 레이스에 여기 이렇게 되게 뭔가 예쁜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멍이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이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크랭크 문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목에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거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시 끈이 있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길이도 그렇게 짧지 않고 완전 좀 귀여운데? 좀 마음에 들어요. 예쁜 것 같아요. 요것만 사실 단독으로 진짜 입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자,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여기다 또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짠! 색깔 조합이 약간 미묘하게 촌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쁘다. 되게 이쁜데? 제가 요번에 크롭톱 살 때 제일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팔뚝이 너무 짧게 올라오면 제가 여기 살이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 팔뚝 소매 길이가 있는 거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이게 되게 뭔가 적당히 좀 내려와 있으면서 천도 되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여기 요 라인 있죠? 진짜 요거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 선들이 딱 보이니까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그리고 엄청 막 살 부각돼 보이지도 않고 뭔가 슬림해 보이는 느낌? 나만 그런 건가? 진짜 마음에 들어, 완전. 이거 이 민소매가 사실 까만색이랑 연보라색? 이렇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까만색을 여기다 매치했어도 되게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다 좀 재질이 얇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이 속에 있는 마크가 좀 비쳐요. 근데 뭐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으니까. 완전 예쁘다, 진짜. 대박 잘 샀는데?
좋아. 다음 옷. 다음 거는 가디건이에요. 가디건. 사실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처음 사보는 브랜드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번 옷들은 다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오, 이거 색깔 굉장히 오묘한데? 짠, 여기도. 요새는 이렇게 스티커들을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여기 나비 스티커.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새 뭔가 약간 키치하면서도 뭔가 그 레트로한 느낌으로 이런 나비 모양이 굉장히 또 많이들 쓰잖아요.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데. 저도 여기 이렇게 나비 핀을 했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런 나비 보면 진짜 또 여기도 나비네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이런 문양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유행인가봐요. 자, 요거. 짜잔. 얘도 크롭인데 굉장히 좀 약간 타이다이한 물 빠진 느낌의 히피 같은 그런 느낌의 크롭 가디건이에요. 여름에 사실 에어컨 어디 가서 많이 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추워가지고 좀 얇은 가디건 하나 들고 다니기 싶은데 일반 가디건들은 또 너무 덥고 갖고 다니기 좀 짐되고 이러니까 좀 얇은 레이스 같은 느낌의 가디건을 구매해봤어요. 요거 아마 이 파란색이랑 그리고 오렌지 컬러가 있었는데 얘는 품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솔직히 이거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완전 좀 상반되긴 하는데 저는 엄청 뭔가 루즈하고 좀 박시한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이런 팔 부분이 소매가 굉장히 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팔 부분이 또 되게 타이트하게 붙고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또 이런 거를 또 매치를 잘하면 색다르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은 좀 구성을 딱 생각해서 입은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팔 소매가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나팔형으로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복고풍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요런 가디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가운데만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끈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이스 하나?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긴 하네요, 이게. 좀 이거 잘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이거 후기를 봤는데 얘가 되게 뭔가 레이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재질이. 그래서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된대요. 어디 걸리면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올이 풀린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와, 그래도 이거 진짜 너무 예쁘네. 완전 유니크하네 진짜. 이 또 여기 이 패턴이 이 레이스 패턴이 그냥 일반 그런 무늬가 아니고 되게 약간 그 물고기 비늘 무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약간 잉어가 된 느낌? 예쁜데? 마음에 드는데? 여름에 그래도 입고 다니기 괜찮은 가디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옷. 다음 옷 입어볼게요. 다음 옷은. 다음 옷은 이거 뭐라고 읽지? 베디라고 읽나? 베디? 바디인가? 바디인지 베디인지 베디였던 것 같기도 하고. 좋아. 짠! 제 이거 진짜 기다리던 거거든요. 근데 얘가 디자인이 정말 특이하고. 오늘 산 옷들 중에 제일 가격대가 있는 옷인데 얘가 그때 5월 22일 날 출고가 된다고 배송 시작이 돼서 예약 배송을 받는 거였는데 근데 되게 늦게 출발을 하긴 했어요. 거의 5월 29일에 출발을 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와, 색깔 너무 이쁘다. 짜잔, 요것도 크롭탑입니다. 요거 완전히 좀 공주공주한 느낌. 그리고 얘도 타이다이예요. 저는 요새 타이다이 너무 꽂혀가지고 이렇게. 얘도 옷이 굉장히 한줌이네요, 근데. 진짜 한줌이네, 한줌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뒤에 보면은 뒤에는 쪼글쪼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스펀기 있게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가슴 부분 있죠? 가슴 부분은 뭔가 이렇게 라인이 좀 더 부각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귀여운 또 스케어네. 근데 여기 소매가 조금 짧아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요거는 사실 진짜 패턴은 일단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패턴은 완전
예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넥라인이 진짜 굉장히 좀 많이 파져있어서 그런지 뭔가 그 섹시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의 그런 전체적인 디테일은 진짜 괜찮은데, 솔직히 말하면 뭔가 그 사람이 편하라고 만든 옷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요 팔 부분이 굉장히 너무 쨍기고, 그 다음에 이 소매가 짧아서 여기 안쪽에 이 소매가 자꾸 이렇게 뭐랄까, 겨드랑이 자꾸 찌른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되게 좀 약간 그렇게 엄청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요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예뻐요. 사실 이거 지금 방금 입고 올 때, 처음 입을 때 조금 당황했어요. 옷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옷이 너무 작고, 이거 소매 들어가는 것도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색깔이 이 보라색 컬러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것도 브라운인가 오렌지 그런 느낌의 컬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뭔가 좀 다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면, 얘는 좀 약간 화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진짜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진짜 목걸이까지 이렇게 매치하니까 완전 약간 공주 같은 느낌? 요거는 이제 세골 라인이 좀 약간 이렇게 부각이 많이 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좀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드는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구매했던 옷들을 다 한 번씩 입어봤는데요. 사실 네 가지밖에 안 되는데 진짜 다 만족스러워요. 특히 가디건은 제가 예상했던 디자인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거 자체로도 또 굉장히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흔한 디자인은 아니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올 여름을 좀 약간 힙하게 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크롭탑이 진짜 굉장히 유행이라 또 예쁜 디자인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또 크랭크에서도 또 다른 디자인의 예쁜 크롭탑들도 진짜 많고,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눈물을 머금고 몇 개만 골라서 샀지만, 진짜 여러분들 또 다른 디자인들도 한번 구경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